1989년 1월 1일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을 통합해 시흥시로 승격. 30년이 흐른 지금 시흥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구 9만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가 인구 45만 명의 중견 도시로 성장. 교통 불모지였던 시흥이 다섯 개의 전철 사업을 통해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바다와 산, 평야, 천혜의 자연 환경.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발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흥함이 시작되는 곳. 시흥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00년 전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조성된 간척지 호조벌. 불모지였던 땅을 비옥한 농지로 일군 이 땅의 정신은 그대로 시흥시에 남아있습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시흥의 정신은 산업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양 최대의 간척 사업으로 서해안 개발 시대를 이끌었던 시와 국가산업단지. 시흥 스마트 허브로 새롭게 태어난 시와 국가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전과 변화를 주도하며 스마트 산업단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수려한 자연경관인데요. 시흥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오이도. 바다와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낭만적인 광경을 보려고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켜온 시흥의 보물 소래산. 옛 염전의 아름다운 향수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갯골 생태공원. 가을 들녘 벼이삭이 일렁이는 호조벌의 아름다움. 우아하게 피어난 연꽃향이 만발한 곳 관곡지. 바다와 산, 드넓은 평야를 모두 품은 시흥시의 다채로운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산업도시 시흥시. 시흥시는 2018 스마트 시티 실증 도시로 선정되며 인구 5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안전제일도시. 노인 일자리 공익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맞춤형 복지로 누구나 따뜻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시흥시의 비전과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경제성장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시흥. 시흥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시흥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요.
I will keep achieving my dream with my Siyung City. 시흥 씨와 함께 저의 꿈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나 융성하는 땅. 시민의 꿈이 흥하는 도시. 여기는 시흥시입니다.